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가 있도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24절, 5절, 6절에 보면은 화가 있도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화가 있도다. 그 앞에서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 것이냐 화를 받고 살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인생이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순간적인 것이 모든 것인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요한 자였고 배부른 자였습니다. 웃는 자였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한 것과 예수님 말하는 것은 반대예요. 이제 부요한 자가 화가 있도다, 이렇게 이 세상은 안 하잖아요.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부유한 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죠. 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받는 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웃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영원에서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만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것이 영원에서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그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없다면은 이 땅에서의 어떤 부요함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값어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 화의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병들고 죽고 가난하게 되고 삶이 늘 눈물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화 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화가 있도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보상의 원칙입니다. 보상의 원칙. 한번 따라하세요. 보상의 원칙. 오늘 이 화가 있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보상을 해주신다,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상일 때는 화가 있는 인생이 되고, 정말 그 보상을 기대할 만한 사람이 될 때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 보니까 이미 뭐요? 받았도다. 이미 받았도다. 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는 왜 화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뭐요?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러면 그 인생이 앞으로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화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미래에 뭔가 받을 것이 있고 미래에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해요. 그런데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오늘로서 이 수준으로서 모든 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더 발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절망이 느껴집니다. 권태가 느껴집니다. 뭐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 희망이 없고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보상이 없다면 바로 그 순간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안 됩니다. 이미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배가 꺼지지도 않고 빵빵한 상태에 있으면 그것같이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빨리 꺼져갖고 다시 먹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꽉 차가지고
그런 경험 있죠, 다. 가스가 배에 가득 차가지고 이거 배가 고프지가 않으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미 받았도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이제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미 받으면 이렇게 화가 있는 건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여한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순간적인 것은 딱 잡는 순간 탁 거품처럼 터져서 없어지는 것이죠. 어차피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거 이 땅 영원하지 않는 그거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비눗방울 놀이 장난해봤어요? 동그란 이게 플라스틱이 되는 걸 비눗물 이렇게 해갖고 후 불면 막 날아가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막 하는데 후 불 때 엄청나게 아름다운 걸로 다 나가지만 잡는 순간 어때요? 잡기도 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위로가 그런 거예요. 뭐 굉장한 것 같고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정말 막상 누리려고 하면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영원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진정한 위로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만약에 받는다면 저 세상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보상의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순간적인 위로를 받을 것이냐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야.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거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땅에서는 엄청 가난하게 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자로 살 거냐.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뭐를 선택할래요? 그걸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갖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될까 어떻게 복을 받을까 당장의 기도 응답 받을까 이게 목적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죠. 믿는 척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믿는 건 뭐를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 믿으면 여기서 부자가 될까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보상의 원칙이 있는데 이 땅에서 받으면 저 땅에 받을 거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저 땅에서 칭찬받을 거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위로받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원칙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될래? 저 하늘나라에서 잘 될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를 다 보상으로 주진 않아요. 마신멜론인가요? 그 시험 아시죠? 네 살짜리 애들인가? 이렇게 다섯 살짜리 애들을 앉혀놓고 그거 놓고서 5분인가 10분만 참으면 혼자 방에 앉혀놓고 그 너가 이거 참으면 나중에 배로 줄게 했는데 그걸 못 참고 거기서 먹는 애들 그리고 그걸 꼭 참고 있다가 나중에 배로 받는 애들 나중에 걔네들이 인생이 완전히 그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는 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실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이거 위로를 받고 맛있게 배불리 먹고 살래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게 두 배로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줄 텐데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래요? 어느 걸 선택할래요? 대답을 안 해요. 도대체 여러분 마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부유한 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주님은 이 보상의 원칙을 딱 정해놨어요.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누릴 게 없어요.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은 이 땅에서 위로를 못 받는 사람,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이 땅에서 맨날 아픈 사람, 이 땅에서 지질이 욕만 먹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사랑 못 받고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데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못 받았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화가 있도다라는 말은 소망을 너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이런 말이죠. 너 보상 어디서 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네, 절반만 있구만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요 매일 우울하고요 불안하고요 이 땅에서 매일 티격태격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J.C. 라엘이라는 분이 영국의 리버풀 성공회 주교인데 이분 이런 말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다. 가난 역시 하나님의 노여움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재물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표시가 아니. 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화 있을지니 너희 뭐요? 부요한 자요 그랬잖아요.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재물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 은총 받은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난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노여움을 받는 표가 아니에요. 왜요? 이 땅에서 가난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거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잠언 30장 8, 9절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자, 여기 보면 이래요. 이 땅에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배부를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있고 은행에 통장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한 끼 먹을 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냉장고에 지금 가득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정신병자죠. 무슨 말이냐면은 냉장고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땅에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가득 있는데 내가 하나님 제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한 끼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나 또 아프리카나 동남아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는 거예요. 신이 계시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찾게 돼 있죠.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는 굶어 죽을 때 하늘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으면요, 잘 살면요, 죽을 때 서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놔두고 어떻게 죽나. 이거 다 누리지도 못해. 다 쓰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건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위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 미워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라도 그분들 행복해야지 박수쳐서 격려해 주시고 어차피 여기서 위로가 끝날 사람들이니까 부자들을 보면은 막 칭찬해 주고 여기서 마음껏 누리세요. 저희 가면 이제 누릴 것도 없을 텐데 여기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잘 되는 거 뭐 배 아파하지 마세요. 박수쳐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라도 그 짧은 순간이라도 행복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영원한 고통이 기다릴 텐데 그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부자들인가 보네. 다들 별 표정이 안 밝으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떤 한 여자가 능력 있는 여자였고 남자를 먹여 살리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늘 남자를 보면 한심하고 그래서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나 좋은 이제 신규 공개 주식이 있어서 2,000주를 샀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그 다음 융자까지 내서 했어요. 근데 그날 주식이 마감하기 전에 완전히 파산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그 뭐 눈물을 주지를 못하고 막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전화할 데도 없어서 남편에게 여보 나 모든 걸 잃었어 모든 걸 잃었어 하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돈을 잃었을 뿐이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서로가 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 땅의 부요함을 다 뺏어가셨지만 굉장한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해준 거죠.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없어질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이 얼마나 고결한 인격자였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만큼 크기로 깨닫냐?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남편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요. 더 고결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게 훌륭한 남편인지 몰랐죠. 돈 때문에 무시했는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고매한 인격자였고 돈보다도 자기를 훨씬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동안 돈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돈을 잃는 순간 절망하고 낙심했던 거죠. 자기가 늘 남편을 먹여 살리는 줄 알았더니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 남편이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드는 고결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순간적으로 날아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혼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녀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위로가 쌓이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길래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왜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리냐고 낙심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이 땅의 순간적인 것 그렇게 소망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면은 그 작은아버지께서 그 담 밑에다가 장작을 갖다가 몇 년치를 다 이렇게 그 산에서 캐가지고 다 쌓아놨어요. 그럼 밑에 장작은 이제 파삭파삭 말라져 있잖아요. 많은 풍우를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위로 쭉 쌓아놓고 옆에도 길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엌에 이제 불 때리고 불장난하는 거 어렸을 때 좋아하니까 장작 한 더미를 가지고 가려고 보면은 장작 사이에 예쁜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죠. 얇은 거미줄로 동그랗게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집을 놓고 전쟁을 많이 해요. 거미들 막 이런 벌레들이 막 집을 서로 뺏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불 태우려고. 근데 열심히 집을 짓고 거기서 싸우고 새끼 낳고 난리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거 불덩이 하나씩 한 대 던지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걸 사챙기고 여기가 영원한 나라겠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적인 위로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함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은 다 불태워지고 없어질 거라면 내가 영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의기양양하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청년인데다가 부자 관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의 아주 요직에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 대한 표현을 보면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또 마태에게 세관에 앉아있을 때, 또는 어부들이 금을 긁고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밤새고 헛구물질했고 세관에 앉아서 맨날 욕만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차피 욕먹는 인생 사는지, 저렇게 인기 좋으신 분 제자 되는 게 좋지. 어차피 밤새고 헛구물질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어때요? 사내들이 의원인데, 부자인데,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니까 이게 막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땅에서 위로받고 살란다. 이건 못 버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진 사람이라고, 젊고 권세가 있고 부유하다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때요? 근심으로 영원히 빠졌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해요? 밤새고 헛구물질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 세관에서 욕먹으면서 매국노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기가 쉬운 사람, 그런 인생으로 산다면 여러분 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예수님 따르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세상 빨리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힘겨운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화 있을지언데 너희 부요한 자여. 왜 부요한 자가 화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너가 받아서 그 위로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과 요것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근심 가운데서 그 세상의 그 쫀쫀한 위로에 그냥 인생을 다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불쌍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보상의 원칙을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위로를, 아직도 받을 위로가 있고 받을 상이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역전의 원칙이에요. 화가 있도다 라는 거 했을 때 중요한 개념이 역전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역전의 원칙. 자, 2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한 다음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다.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줄인다. 또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전의 원칙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반전된다, 뒤집어진다, 이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하고 단호합니다. 뭐 다른 조건이 안 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웃으면 저희 가서 애통할 거고 애곡하게 되고, 이 땅에서 지금 배부르면 이후에 줄이게 된다. 이것이 이 반전, 역전의 원칙이죠. 왜 이런 상황이 되나? 이것이 하늘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은 과정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쨌든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좋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 화가 있느냐? 왜 지금 배부른 자가 화가 있느냐? 뒤집어질 거니까. 그러면 계속 배고프게 될 거고, 이 땅에서 굶주린 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배부르게 될 거예요.
지금 웃는 자가 왜 불행하냐? 뒤집어질 거니까. 그 웃음이 울음이 될 거니까. 지금은 잠깐이지만 이후에는 영원하거든요. 반전이 딱 된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특히 누가복음서는 이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 잔치를 하는데 손님들이 들어오는 걸 가만히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갔더니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상석에 앉으려고 막 찾는 거예요. 자리. 그래서 막 상석에 서로 앉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말석에 가서 앉아라. 말석에 앉아서 있으면 주인이 와서 가만히 보고는 말석에 앉은 사람 여기 앉으시면 안 되죠 하고 위로 모셔서 너가 영광스럽게 되겠지만 너가 괜히 상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거기는 다른 사람 자리입니다 하고 내려가라고 앉으라면 얼마나 부끄러워지겠느냐. 지금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잔치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 아들 비유에도 보면 그 이른 아들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모든 걸 다 낭비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굉장히 귀한 아들처럼 가락지 끼고 신발 신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하고 잔치하잖아요. 근데 큰 아들은 굉장히 착한 것 같았는데 속에 꽁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화가 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둘 다 집에 있다가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집에 없었어요. 큰 아들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반전이 돼갖고 작은 아들은 집 안에 있고 큰 아들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순전히 자기 의의와 자랑만 가득한 거죠. 반전이 된다는 거죠. 자, 나사로 이야기 한번 봅시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누가 보면 16장인가요? 나사로 이야기 보면 어때요? 거지가 부자의 집 문 밖에서 맨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거 막 이러잖아. 근데 나중에 죽어서 어때요? 둘 다 장사 지내는데 어떻게 돼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는 착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자는 아주 악하고 못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상황이 반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와 저쪽은 완전히 반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엄청난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 항상 가난한 거 아니고 항상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항상 미움받는 거 아니고 항상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전의 가능성이 신앙의 세계라면 지금 네가 웃고 있고 지금 네가 배부르면 이 반전의 세계니까 네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느껴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1923년 시카고의 에즈와트 호텔에서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아홉 사람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그 당시에 그 소식이 해 토픽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홉 명의 소유가 미국의 1년 예산을 합해놓은 것보다도 더 많았어요. 이 아홉 명의 그 재산이. 그러니 뭐 엄청난 부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세기의 신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25년 후에,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고 25년 후에 그들의 운명에 모두들 놀라게 됩니다. 그들 중 4명은 부도를 내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무일푼으로 해외 도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다 객사하게 됩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은 징역을 살다가 결국은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자살하게 되죠. 이처럼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현실 속에서도 역전은 가능하거든요.
반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떤 모습일까? 되게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직장 지금 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와, 어떻게 우리 회장님은 저렇게 부자일까 하는데, 과연 2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아니면 25년 후가 안 되더라면 천국에 가면 어떨까? 나랑 위치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요셉에 대해서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걸 알고서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죠. 완전히 역전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강해지고 위대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데 성경에 보면 내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강함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저분은 휠체어에 앉아서 환하게 웃고만 있어도 사람들에게 도전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지가 다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냐고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절대 위로할 수 없는 위로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러면 왜 남에게는 그러고 여러분에게는 안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웃는 것만으로도 아니 이 땅 영원히 그렇게 끝나더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걸 바라본다면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역전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여러분 한번 생애를 봅시다. 일단 길이 면에서 33살 이상 산 사람은 예수님보다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장가 간 사람 정말 예수님보다 훨씬 더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 집이 있거나 잠잘 곳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맨날 얻어서 주무셨으니까 길거리 주무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힐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거예요. 자기 무덤에. 남의 무덤을 잠깐 빌렸잖아요. 다 배신하고 떠나고 욕하고 침뱉고 따검했고 채찍에 온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겉옷 속옷 다 벗겨서 나무에 매달려 창피하게 죽임당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큼 비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 그렇게 미련 드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다 주고 당하시고 비천하게 사셨어요. 억울했어요. 쫓겨다녔어요. 오해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역전을 믿었어요. 반드시 반전이 될 걸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같은 실패자가 어디 있냐고요. 남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유품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도 인류의 구주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물며 하늘나라에 가서 네가 여기서 절망당하는 것만큼 또 절망당하겠냐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받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지금 배부른 자들은 나중에 줄이게 되고 지금 웃는 자들은 나중에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전의 원칙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역전이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 역전 될 거니까. 믿습니까? 소망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소수결의 원칙입니다. 따라하세요. 소수결의 원칙. 모두의 칭찬이냐 소수의 칭찬이냐 중요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여러분 꿈에도 그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갈급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이유도 남 부러움,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남의 칭찬과 부러움 사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 사람 어때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지도 않고 그건 화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분명한 원칙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선을 많이 베푸는지, 얼마나 이해심이 많은지, 또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대로 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래요, 그렇군요 하면서 신경 안 건드리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인생은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착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모든 사람의 칭찬 받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요, 분명히 어둠이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거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잘 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자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 사람 흉을 보면 그 흉 보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면도 있겠네요, 이 사람한테 가서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건 뭐예요 그거? 자기 우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분명히 이 세상에 병든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나,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쳐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겸손해야 되겠죠. 그러나 겸손하게 말할지라도 미움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꿈을 내려놓으세요. 그건 자기 우상화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이면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수준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달라요. 그럼 아닌 걸 아니라는 걸 말해줘야지 백성 듣기 좋은 소리하고 백성 말 그대로 들어주면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더라도, 칭찬 안 받을지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고 애매하게 이유 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의 칭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나중에 미움받게 돼요. 화가 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인간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이 불쾌감이에요. 거부 반응이에요. 반항심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항복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일제 점령이 되기 전에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에게 어차피 일본한테 점령당할 거니까 미리 항복해라, 더 피해 대항하지 말고 일본한테 항복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가만히 두겠어요? 이거 매국노라고 난리가 나죠.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해봤자 소용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회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백성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민족주의자들에게,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인자가 백성들의 손에 넘기고 백성들이 재산에 넘기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거다, 장사 지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화를 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한 거죠. 스승에게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된다, 호되게 혼을 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인간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에게 미움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인간들은요, 수준을 높여가려면 자기를 깨야 되거든요. 기존의 가치관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메시지가 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은 반항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깨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단 한 명의 제자, 힘없는 여자들 몇 명만 남아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메시아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칭찬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사랑하려고 왔어요. 구원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거예요. 세상 사람 사랑하려고 온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거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화가 있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칭찬이 있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구경꾼들이 막 박수쳐도 심판이 뭐 탈락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심판받을 죄인들한테 칭찬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화가 있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좀 꿈꿀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소수, 아니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에게 칭찬받는 걸로 만족하기를 바래요. 많은 기대를 갖지 마세요.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동막교회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조경의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1891년생입니다. 이분은 서대문 밖 동막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나이가 20살 되었을 때 신학문의 뜻을 세우게 되세요. 1910년에 YMCA를 설립한 피어선 영어학원을 졸업한 후에 조선성서공회와 조선예수교사회에서 14년 동안 이제 근무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전동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거장을 지난 적도 있고 또는 따귀를 맞은 적도 있고 칭찬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조 장로님이 유교적인 가풍에서 자란 양반 가문의 딸 김삼순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름도 참 그래요. 김삼순.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이제 받은 후에 선교사님의 권유로 이름을 이제 아내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도 바꿔줄 것 같아. 이름을 조나열로 바꿔서 조나열. 예, 나열 이게 뭐야? 남편 성을 따라서 성을 조씨로 바꾸고 라헬 남편을 순종하고 따르는 라헬 이제 나열 이렇게 지었어요. 1926년에 이제 동막교회 장로로 장립을 하게 되고 1932년에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선교사와 함께 화전 장로교회를 개척합니다. 여기 저기 화전 있죠. 고양시 쪽에 아마 화전 거기에다 화전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8년 동안을 매 주일마다 자전거를 타고 가서 예배를 인도해요. 여기서 화전이 얼마나 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인도하던 중에 이제 6.25를 맡게 되고 인민군이 종을 떼어 갔는데 그걸 갖다 목숨을 걸고 다시 찾아와서 또 종을 치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피난가라는 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이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피난을 안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약방을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약사였는데 약방에 계속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잡혀가는 날인데 아내와 함께 약방에 이제 혼자 환자를 돌보는데 복통을 심하게 앓는 이가 약방을 급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공상당 군관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동무 약솜 씨가 이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져 있다던데 약 좀 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도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지금 군관이잖아요. 그 공산군 장교인데 아니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시오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혁명과업을 생각하고 있는 인민군 군관인 걸 모르냐 말이오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예 압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도 혁명과업하는 사람도 모두 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전도를 합니다. 아니 이 동물에 죽으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엉터리 수작을 부리냐고 이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화가 머리끼까지 치는 공간을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지옥까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순간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결국 공간이 잡아 끌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시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형무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사도들의 최후를 기억하며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 순교길을 택하게 되는데 엄청난 고문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하면서 단식 투쟁하다가 이제 1950년 8월 4일에 총살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피난 갈 수 있어도 피난 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분명히 공산주의자인 줄 알면서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고문당하는 자리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진리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행복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은 뭐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주님이 분명히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는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부유하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웃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바라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치 실패하는 인생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저주한 것 같아서 낙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상태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냥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러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무거운 짐들, 마음의 상처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에는 영원히 부유하고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웃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병든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속아 살았습니다. 분명히 보상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순간이냐 영혼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미 받을 것이냐 앞으로 받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반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웃을 것입니까? 울 것입니까? 애통해하며 사명 감당할 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인정만으로 만족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한두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한다고 마음 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병든 신앙생활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았던 잘못 구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사명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걸 믿게 해 주십시오. 조경의 장로님처럼 그렇게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